오늘 사사기서 57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전번 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예? 뭐라고요? 저번 주에 쉬었다고? 저렇게 모른다. 그 전번 주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저번 주 우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노아가 마노아의 아내,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남편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낳은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다시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할 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알리죠. 여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급히 달려와서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태양간사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마노아라고 생각하고 효진집사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김현진 집사님이 사자야. 네, 하세요. 한 연기 하잖아. 태양간사. 네. 가슴이 띕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이뻐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한 그 사람입니까? 아무튼 좀 후지지만 아무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이 여호와의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내가 그로라. 자, 효진 집사님, 내가 그로라 해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요. 내가 그로라. 그러자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다시 묻지요.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게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나실인의 규정이죠.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나실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오늘날의 나실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실인이고 없을 때는 오늘 똑같은 삼손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나실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럼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뭐예요? 어떤 것이 거룩이에요? 네. 아, 박수! 태양간사 내가 2,000원 줄게. 아, 너무 잘했어, 진짜로.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율법에 보면 거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 이 거룩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순종으로 발전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도 똑같은 의미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함이 신약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죠. 그러자 마누아가 또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를 잡을 테니까 먹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관한 거죠. 그렇죠? 축제에 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당신이 전해줬으니까 당신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염소를 잡을 테니까 먹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염소를 잡는다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 형식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어떤 하는 작은 형식만 남은 거죠. 어떤 형식이요? 먹고 마시는 형식.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무슨 소리야? 방귀 꼈어? 깜짝 놀랐네. 이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눠 먹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배 일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 기자는 마노아가 이렇게 요청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껏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마노아의 앞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고 허약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이던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기껏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간들, 또 응답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온 응답을 발로 찰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사자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구약에 어땠을까요? 1번 담비처럼 생겼다. 2번 새강이처럼 생겼다. 3번 혜연이처럼 생겼다. 4번 보이지 않는다. 몇 번? 예? 땡. 1, 2, 3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죠. 사람의 형상을. 그러니까 오늘 마노아가 설마 이 사람하고 똑같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훨씬 영적입니다. 여자들이 훨씬 영적 센스가 강합니다. 남자들은 무디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기도하고 영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인식했는데 깨달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나 마노아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게 헷갈린 거죠. 왜요? 우리와 똑같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 그만큼 암흑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우리와 똑같네. 사람이네. 우리와 다를 바 없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설마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염소나 잡아먹고 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번제, 즉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마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느 무명 선지자의 모습을 띄었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띄는 경우도 있고 또 선지자들의 모습을 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렇게 누군가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까? 네, 용기 있는 대답.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또 뭐 다양하게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고 우리에게 사역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준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저일 수도 있어요. 말씀 사역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역과 임무를 주어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사명을, 사역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의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특별히 이 말씀 사역자들은 공식적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임무를 대신하라고 공식적으로 세워준 사역자들이 바로 이 말씀 사역자들, 목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특별한 임무를 맡을 때 그 사람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해집니다. 평범하지만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여호와의 임무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임무를 감당할 때,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준석이? 준석이일 뿐이야. 하나님은 준석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 기도에 응답을 저 입술을 통해서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 자신을 통해서도 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영적 암흑기 이럴 때에는 또 특별한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저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와의 사자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부흥의 현장 이런 데 보면 18세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 그 말씀 사역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막 투시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 병든 자들이 막 고치고 그러니까 일반 청중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의 저러한 사역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가 보구나. 그리고 집을 찾아가죠. 집을 찾아가서 막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사들을 요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 특별한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현장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어서 사용할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부흥회를 나가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저 똑같은 말이지만 부흥회 현장에서 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불과 같이 나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막 변화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 열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임무를 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흙을 산성화된 그 흙을 땅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베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서 베델에 또 딱 도착을 딱 했는데 엘리사의 외모가 어땠어요?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자꾸 이렇게 올리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특별한 사역의 임무를 가지고 이제 베델로 떡떡척했는데 그 어귀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베델의 청년들이 야,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저주하자 숲에서 뭐가 나와요? 암컴. 암컴. 곰 중에 암컴이 무섭죠. 발톱이 이렇게 나와. 암컴이 그 청년들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몇 명이나? 몇 명이나? 40명. 40명을 찢어 죽입니다. 자, 그럼 그 사건을 딱 보면, 야, 엘리사는 참, 밴댕이 속알 딱지다. 밴댕이 속알 딱지야.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사자가 좀 마음이 넓어야지. 그것도 이해 못하고 저주를 해버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왜 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하러 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영광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시당하면 곧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놀림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의 임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다 그리고 막 놀림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놀리는 아이들 40명을 암컴이 나와 찢어 죽이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특별한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임무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는 그렇게 쓰임 받을 우리 이번에 현선이가 찬양 율동을 앞에 할 때는 더 이상 옛날의 현선이가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너를 그곳에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드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를 감당할 때만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준석 집사님도 평소에는 그저 평범하지만 이렇게 평범하지만 찬양 인도자로 여기 세워졌을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거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면 여러분의 이게 눈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영적 눈이 아직 안 열려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 질서를 파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이 출연하는 이 시대처럼 암울한 시대, 예배가 사라진 시대,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의 드물었어요.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흥을 경험해 본 세대가 부흥이 뭔지 알아야지 부흥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영이 살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물었어야 돼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근데 마노아가 뭐라고 물었죠? 당신이 우리 아내가 만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성령이 완전히 압도하는 예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날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었고 그 찬양을 드리다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인데 불과 2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배가 다 축복이었어. 오늘날 그런 예배는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교회 현장에서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찬양 집회라든가 특별한 부흥의 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를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찬양 집회라든가 부흥회 이런 데에 따라다닌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의 방법이 틀려서 그래. 예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죠. 장소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큰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작은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의 문제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렇지 않죠. 기분 나쁨 내가 찬양 안 하죠. 감정이 상해버리면 기도도 안 하죠. 이게 왜?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다 드셔보셔도 알죠? 안 드셔본 분 없죠 지금? 다 드셔봐요. 술을 이렇게 먹으면 뭐에 사로잡혀요? 술 기운에 사로잡혀서 뭐 행설수설도 하고 막 신실 어떤 사람 웃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내 이성이 알코올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에 압도된 것은 비슷합니다. 제가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잡아버리면,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신령과 진리로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성령님이여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이 지금 마음과 육신,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께 압도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찬양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임재를 자각하고 경험하고 느낌으로 우리 안에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감동할 때 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할 때 너무나 기뻐서 멈춰지지 않는 찬양. 그렇죠? 성령의 사로잡힌 바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산 기도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한 2시간 기도했는데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 하고 내려와. 산에 내려오면서 막 죽을거려. 막.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막 실실 웃어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이것은 나를 철저히 성령께 다 내어놓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뀝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예수 믿고 그저 뭐 특별한 일들이 없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예배입니까? 오늘 예배 괜찮았어. 목사님 말씀도 괜찮고 오늘 찬양대도 괜찮았어. 여러분 마음속에 괜찮은 예배를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적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